얼마나 간절했을까,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나약하면 자기 자신을 저렇게 팔아버릴까? 사실은 뉴스에도 실제로 보도가 됐죠. 무당이 성폭행을 했다. 40대 무속인이 10대 소녀에게 접근해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난다며 신내림을 강요했습니다. 그 후 무속인은 신이 시키는 거라며 어린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국당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영상을 봤는데 만약에 자료화면에 나가면은 지금 네. 영상이 자료화면에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인 살해자가 뭐가 막혀 있었나 봐요. 뭐가 막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신인데 그렇죠, 그렇죠. 너 나랑 이제 이 지금 뭐 이런 신성한 곳에서 그렇죠, 관계를 하고 나면 완전히 풀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잘 보세요. 목사님 뭐 등등 봤을 때 무당 봤을 때 그런 뭐 종교에 계신 분들은 성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아니요, 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종교를 가진 분들이라고 해서 성욕이 없지 않습니다. 참는 거예요. 얼마만큼 참느냐에 따라서 신령님을 많이 의지를 하냐인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신을 빙자로 그렇게 네. 하신 분들은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정신병자예요. 그렇죠. 정신병. 근데 정신병자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영상 봤을 때 속 시원해 하실 것 같은데 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성을 빌미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들을 보면 네.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종교적인 문제하고는 결부를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무당만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로 터지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병자들이죠. 성적으로 네. 정신병자인 분들이 참 많고 인간으로서 덜 되신 분들인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편견이 더 많아지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무당은 욕을 많이 먹고 네. 뭐 교회 사람들은 욕을 덜 먹고 이러잖아요. No. 제가 봤을 때 신이 잘못된 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다 그렇게 만드는 거지. 저는 사실 이 일을 하면서도 꾸준히 들어왔던 생각이 뭐 좋은 기운을 줄 것 같잖아요. 사실.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인데 만약에 실제로 성관계를 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 없겠죠? 네. 없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알아봤는데 최근에까지도 실제로 네. 있었다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무속인 생각 들었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네, 맞아요, 맞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나약하면 자기 자신을 저렇게 팔아버릴까? 저는 반대였거든요. 저는 근데 진짜 사람이 무서운 게 얼마나 간절하고 진짜 얼마나 간절한다고 자기 몸을 팔아요? 간절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나약한가? 신령님은 절대 그런 거 지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뭐 법적으로 고소가 되나요? 굿을 했기 때문에 굿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소가 안 돼요. 1억까지 네. 법적으로는 고소가 안 된답니다. 1억 미만은. 종교적인 문제는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저도 누구한테 전해들었답니다. 이 무당들 악행 때문에 다 같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요. 욕을 많이 먹죠. 그런 극히 일부분의 무당들한테 한마디. 무당 맞아요. 그 중에 네. 5%에서 10%만 진짜죠. 본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지만 선택을 했으니 후회를 하지 마세요. 누구 원망도 하지 마시고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